안녕하십니까. 제퍼레입니다. 아, 호피디님의 또 오랜만에 이 Z4를 타고 딱 나왔는데, 아, 예전에 제가 호피디님 또 차에서 넷플릭스, 유튜브 이런 거 다 보라고 예전에 광고했던 그 A200 선물해 줬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또 BMW는 안 된다면서요? 하필이면 제가 그거를 다른 차종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, BMW 차량은 또 안 되더라고요. 네, BMW만 이제 코딩으로 이런 걸 막고 있다고 해가지고, 아, 그럼 또 어떤 걸 선물해 줄까 하다가 기가 막힌 제품이 나와가지고,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안드로이드 4X라는 제품인데, 예전에 그 A200에서 네. 더 윗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. 완전 최신형. 그러니까 요 제품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일단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. 너무 작아졌는데? 네, 그때 좀 커서 좀 그랬잖아요. 근데 어차피 뭐 수납이 되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네. 작아졌네 되게. 요 제품이 이제 진짜 국내에서만 생산 유통하는 제품이거든요. 이 말고 다른 제품들은 다 중국산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들 국내산인 것처럼 또 위장해서 광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원산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. AS가 더 잘 되겠네요. 국내산이면. 아, 그렇죠. 되게 편하죠.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BMW 자체가 핫스팟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이 BMW만 요 이렇게 라우터 제품이 있어요. 네. 요 제품에 이제 유심칩을 껴가지고요. 이 두 개만 같이 연결을 해서 쓰면요. 여기서 요걸 연결을 해요. 이런 식으로. 딱. 네. 두 개를 네. 동시에? 네네. 그 BMW만 유일하게 유심칩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. 아,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네. 그 유심칩을 하나 그냥 발급받아서 왔는데요. 네. 기존에 쓰고 있는 통신사에서 네. 데이터 쉐어링 한다고 아, 맞아요. 그냥 유심을 하나 더 추가 발급하면은 유심 비용만 내고 발급받을 수 있더라고요. 바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요거 끼면 끝이에요. 얘는 뭐 핫스팟 연결이 필요 없어요. 끼었어. 종료. 끝이에요? 네, 끝. 이제 끄면 돼요. 얘는 핫스팟 연결할 필요도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앱으로 딱 들어가가지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. 눌러요. 눌러요. 아, 저렇게 데모 화면이 나오네요. 네, 아, 보이시죠? 자, 이제 BMW에서도 티맵, 넷플릭스, 유튜브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. 신기하네요. 네, 여기도 어플 되게 많은 거 보여요?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은 그냥 하나의 그냥 스마트폰을 네. 차에 그냥 이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. 가장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아,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동글이라는 제품 알죠? 아, 알죠. 예, 그거랑 다른 점은 그거는 정말 핸드폰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무선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제품은 어때요? 막 넷플릭스, 끊겨. OTT 이런 거 잘 보기도 힘들고 네. 근데 얘는 하나의 태블릿을 내 차에 그냥 연결해 놓고 다니는 거예요. 핸드폰은 따로 쓰고 핸드폰 따로 쓰고 얘 따로 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풀 화면을 다 지원을 해요. 대부분이 안 될 텐데 네, 다른 제품은 다 16:9 그러니까 이 화면에 안착이 되는데 네.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유튜브 많이 봐야죠. 된다. 자, 여기 바로 지금 유튜브 뜨는 거 보여요? BMW에서 유튜브를 보다니. 근데 열받네. 재벌TV가 안 나오네. 저 항상 저 카메라 찍어주면서 왜 저희 영상은 안 보죠? 너무 많이 봐서 지겹더라고요. 인정. 아, 재벌TV 카포넌 나오네. 아, 이게 있네요. 아, 우리 또 최근에 롤스로이스 했죠? 저거 한번 봐야겠는데요. 네. 화면이 꽉 차는데요?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광고 스킵 기능이 있대요. 맞아요. 된다. 네. 이게 풀 스크린으로 꽉 차네요. 네, 완전 꽉 차서 나오죠. 어때요? 신기하다. 요게 화면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풀 화면으로 채워서도 풀 화면이 좋은데요? 네네. 다른 제품들 보면은 네. 잘 나오긴 한데 한 이 정도가 끊겨요. 맞아요, 맞아요. 사이즈 자체가 좀 작게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풀 사이즈 나오다 보니까 화면이 더 커 보여요, 훨씬. 호피님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했어, 안 했어요? 아직 안 했어요. 아,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그 결제 안 해도요, 5초 뒤에 자동으로 광고가 스킵이 돼요. 그거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하지만 5초는 봐주세요. 알겠죠? 5초까지는 볼 수 있어요. 네, 그 자동 스킵 되니까 따로 버튼을 또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누르다 보면은 네. 저 터치 스크린 자체가 나중에 보면은 네. 지문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. 네, 또 우리 호피님은 스킨십 필요하잖아요. 네. 방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BMW까지 모든 게 다 호환이 되는. BMW 제외하고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검은색 기계 하나만으로도 핫스팟 연결해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전 차종 이제 다 가능한 거예요. 그러네요. 네. 근데 이런 제품들이 네. 발열이 좀 높다 보니까 가끔 고장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. 고장률 0.1%. 네? 거의 고장이 안 나요. 그리고 저전력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발열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구나. 타사 제품 써본 적 있죠? 뜨거워요. 그러니까 추울 때 좋았잖아요. 근데 그쵸. 네, 따뜻했으니까. 근데 얘는 발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낮고 국산 제품이니까 AS 편하고. 그거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 제품이 네. 화면을 가득 채운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.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게 엄청 크거든요, 화면이.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화면에도 꽉 차 있죠? 네. 네, 아주 꽉 차 있잖아요. 네. 레인지 스포츠 이만하죠? 그쵸. 보여드릴게요. 꽉 찬다고요? 일단 진짜 BMW 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네네. 지금 이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꽉 찬 거. 꽉 찬 거 좋아요? 좋죠. 너무 야한데? 아시죠?
있는데. 아, 그리고 보시면 알겠죠. 이게 운전할 때도 나오거든요. 오, 신기하네요. 네. 근데 이거 운전할 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아무리 운전할 때 넷플릭스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팀에 뭐 다 볼 수 있는데 한번 된다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려고 한 거 운전할 때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. 알겠지요? 아, 우리 아까 BMW도 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네, 봤어요. 자, 오늘 또 이번에 이제 호피디님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화면 크기 한번 봐봐요. 야. 이 정도 화면에 꽉 차줘야지 또 쓸모 있는 거 아니에요? 꽉 차면 너무 클 것 같은데 화면이. 자,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. 어때요? 오, 한 번에 일단 여기 꽉 찼죠. 어, 그러네. 아, 집에 가서 넷플릭스 뭐하러 봐. 여기서 보면 되죠. 네? 야, 제가 요즘에 킹더랜드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때, 화면 어때요? 오, 화면이 꽉 차니까 네. 엄청 크네. 풀로 꽉 차 이렇게. 장난 아니죠. 진짜 좀 TV 볼만하죠. 야, 이 정도는 이거는 볼 것 같은데요. 화질도 괜찮죠. 야, 대박이죠. 야, 그래서 16대 9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. 유부분들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놨어. 바로 올라갈 거야? 아니죠. 한편 보고 가야죠. 나 아직 일하는 중이야 이러면서. 아니, 그래서 도대체 이 제품을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? 이 제품 같은 경우가 28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200대 한정만 23만 9천원에 팔아요.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 보시면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200대 한정만 딱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빨리 사야겠죠? 근데 진짜 BMW 차주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. 맞아요.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요 신인분 제 채널에 이렇게 PPL로 등장하셨네. 이름을 설명드려드렸는데 넌 안 되네. 된다. 이 화면 조절까지 이게 다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. 네. 저는 궁금한 게요. 네. 유튜브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올까? 아, 그리고 화면에서요. 아까 일반 모드였었는데 이제 태블릿 모드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욱더 화질이 좋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 보고 싶다 그랬죠? 네. 아, 여기 있네. 있네, 있네. 아, 있네. 아. 그래서 이 화면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. 어때요? 화면 커도 대박이죠. 네. 요건 신기하네. 네.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다 이런 식으로 초대형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. 크기도 내가 다 알아서 조절해서 볼 수 있어요. 작게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.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. 네. 직접 찍어주고 좋아요를 안 눌러. 좀 눌러주세요. 좀. 아,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손실 오디오랑 무손실 핸즈프리라서 음질에 손실 없이 다 괜찮게 들을 수가 있을까? 음악을 들을 때, 음악 듣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겠죠. 음악도 괜찮죠? 들을만하죠? 네. 괜찮네요. 네.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영상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만 딱 틀어놓고 이제 운전하면서 네? 그리고 화면 분할도 되거든요. 그래요? 여기다 이제 팀앱까지 다 띄워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눌러서요. 네. 화면 내가 분할해서 보고 싶잖아요. 여기서 이걸 꾹 누르고 있어서 이제 이 화면 분할 있잖아요. 네. 딱 눌러주시면은 아까 유튜브랑 같이 해볼까요? 네. 유튜브도 보고 내가 여기서 지도도 보고. 이거 좋은데요? 네, 괜찮죠. 그래서 난 여기서 영상 같은 거 네. 보아 노래를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유튜브 보고 이쪽에서는 팀앱 보고. 네. 신기한데요? 호피디님도 이걸 알려드리면 이제 레인지로버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팀앱을 안 보게 될 거예요. 그냥 이렇게 또 음악도 틀어놓고 다녀야 되니까 이 화면이 크니까 분할을 해놔도 화면 너무 좋다. 그러네요. 네. 레인지로버 자랑인데 이거? 이게 화면이 큰 거 보니까. 아, 근데 내가 또 운전하면서 이거 터치하기 싫잖아요. 그쵸.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가다 얘기하세요. 헤이 구글, 넷플릭스 틀어줘.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. 어때요? 내 운전 중에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헤이 구글이라고 외쳐주면은 내 말로만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없는 기능 찾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? 신기한데요. 네. 이거 이제 요즘 이거 없는 차 타겠어요? 못 타겠어요? 못 탈 것 같아요. 아, 참고로 절대 이렇게 운전 중에는 절대 영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. 보여드리려고 아까 보여드린 거고 꼭 정차해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얘는 운전 중에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. 꼭 단점. 아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SD 슬롯을 탑재할 수 있어가지고. 요거요? 네네. 그래서 내가 따로 여기 막 이렇게 노래나 영상 이런 걸 다 담아갖고 또 다닐 수도 있어요. 아, 그럼 좋네요. 네네. 이게 하나의 태블릿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여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요. 내가 원하는 어플이나 이런 거 다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.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거든요. 이쪽 보시면 어플 엄청 많죠? 그러니까 하나의 내 차 안에 핸드폰 같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좋은데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완전 이 신제품 안드로이드 4X 이게 이제 28만원짜리가 200대 한정 23만 9천원에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.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, 특히 BMW 타는데 나도 이런 거 보시고 싶은 분들 빠르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고정 댓글란이랑 설명란에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. 대부분 그 BMW 오너분들은요. 네. 무조건 타실 것 같아요. 네, BMW 오너분들 그동안 얼마나 울분에 찼습니까? 왜 BMW는 안 되냐? 저도 그것 때문에 BMW 못 바꿀 뻔했잖아요. 하지만 이제 받은다는 점. 이제 만족하시죠, 지포? 만족이 만족. 네, 대만족? 네. 자, 우리 이거 또 설치했는데 또 제가 가장 요즘 좋아하는 노래 르세라핌 노래 들으면서 해운대로 떠나요? 한번 떠나보죠. 4시간 41분 안드로이드 4X와 함께라면 떠날 수 있겠죠? 자 이제 우리 해운대로 떠난다, 떠나. 자, 안드로이드 4X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르세라핌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